그러니까 여기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우리가 전통적으로 방송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미디어인데도 우리나라 같이 KBS 이렇게 공영방송사라는 게 있어서 공공적인 비상업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돼서 오히려 더 굉장히 미디어가 많아지고 담론이 많아지고 그렇죠? 미디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영리 단체들 혹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잘 반영되는 것이 전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홈페이지의 활용을 중시하면서 이제 막 소셜미디어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그런 전체적으로 2.0 단계로 막 진입한 단계에 위치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홈페이지 활용은 증가하고 문자나 이메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성은 낮고 소셜미디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큰 틀에서 우리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이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주요 채널이고 그 주요 채널들 간에 어떻게 연관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큰 비전이랄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여러 개의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시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는 내 대문이고 정보 저장소고 그래서 정보를 잘 여기다 쌓아두고 새로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거기다가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블로그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계속 포스팅이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각 사업부에서 했던 아이디어들이나 생각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올리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일종의 블로그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지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SNS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공중에게 관심이 있는 것들, 시적절한 것들이 그때그때 널리 확산이 되는 그래서 정보 확산기와 정보 생산기지와 정보 저장소 뭐 이런 어떤 그 단체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따라서 개별적인 미디어 채널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들끼리의 연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다 소셜미디어의 확산, 채택 이런 걸 생각을 하시지만 분명히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서비스들이 나오고 몇 년 후에는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특정한 속성이 강조된 미디어나 서비스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위치시킬 거고 어떤 거하고 연계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판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. 그래서 우리 단체의 지금 미디어 활용의 큰 그림 하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채택하는 게 좋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누가 전담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것이 큰 그림 하에서 기획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뭔가 좀 발전적으로 계속 그 장기적인 발전을 동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만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미디어 활용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전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 뭐 불통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위계적이고 불통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진 단체가 저는 미디어 활용을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두 가지죠.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굳건하게 의지를 가지자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해야 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하고요.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죠.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좀 어려우셔도 많이 리더들이 쓰셔야지만 그 조직 안에 전체 조직원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.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대내 소통이 원활한가를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. 대내와 대내 해외가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. 디지털 미디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담 인력이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전담 인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. 전통적 미디어도 여전히 중요하죠. 신문에 나가거나 뭐 짧게 보도가 되거나 왜냐면 그 소셜미디어 따로 블로그 따로 인터넷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데서 생산된 메시지들이 계속 리사이클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통적 미디어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
결론을 짓고 제가 내려가기 전에 소셜미디어 채택에 관련해서 해외 비영리 단체들하고 우리 단체들이 어떤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. 소셜미디어 채택을 위해서 해외 비영리 단체들, 그러니까 주로 북미에서 조사가 된 것인데요.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소셜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큰 틀에서 비전하고 전략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상부, 조직의 상부에서부터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누가 쓸 것이고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이고를 정하는 순서대로 소셜미디어의 채택을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. 우리 조사의 결과 소셜미디어 채택과 관련해서 뭐에 신경을 쓰시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누가 할 거냐, 인력 배정을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니터링 하시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, 그래서 뭔가 뭐 외국계 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 우리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것들이 조금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가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비영리 단체의 소통 능력을 유지를 할 때 굉장히 그 유념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.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엇인가? 제 답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당이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미래 예측을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정말 그런가?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. 그걸 좀 두 가지로 다 같이 생각해 보자. 트리션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 책을 감수했는데 무릎을 다쳤습니다. 제가 콘텐츠, 미디어, 그 다음에 소셜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콘텐츠 디자이너? 콘텐츠 개발자? 아니면 콘텐츠 매니지먼트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이 나왔습니다. 큐레이션한 책이 나왔는데 여기 스티븐 로젠바움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.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. 아까 기억하시죠?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태어날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합니다. 컴퓨터가 90년대 초반 등장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죠. 그래서 디지털이 우리 아날로그로 완벽하게 흡수가 된 상황입니다. 그 속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디지털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고 또 한 20년 전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각들이 잘 나누고 또 곱하고 잘 많은 사람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됐었죠. 그런 툴이 없었습니까? 디지털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잖아요. 이게 디지털이 가져다 준 커다란 변화죠. 제가 오늘 3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는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요.